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네, 어떤 김경환을 대신했었는데, 야구에서 아마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관대학교 차스키는 선수 아닙니다. 이제 4구, 유격수 잡아서 2루에서 버스아웃 1루, 세이브입니다. 이번에는 경찰 투수였었는데, 몸이 조금 느리긴 했어요. 네. 조금 아쉬운 플레이죠? 그렇죠. 이제 2구, 외야 쪽으로 높게 뜹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아, 인정이 좋답니다. 인정이 좋다. 기록하고 있는 최우혁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구 때렸는데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인. 유점을 먼저 선취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다음 편 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쳤는데요. 2루 잡아서 2루에 송구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2루 돌아서 3루까지 슬라이딩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경호 선수의 홍익대학교 신경호 선수 자 남긴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승부가 되죠. 홈으로 아. 홈에서 홈인 4대1을 만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4구 2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주 좋은 송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이준 2루 도루 이번에 세이브입니다. 이번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밀어치 타구 2루 잡아서 토스 1루에서 1루 송구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기호연 선수가 대성 2사 이후에 2점권의 준비가 나가있는 성공관대학교 이렇듯 타고 스트라이크 잡아서 홈에서 아, 볼이 빠졌어요.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이번엔 타이밍상 뭐 아웃되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거의 기다리는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은 9위 공과가 선언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그 홈으로 들어왔던 김경환 선수가 그렇죠. 네. 3루 베이스를 밟지 못한다고 항의를 받았고요. 3루신이 그 항의를 인정했어요. 아, 이번에는 참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건데요. 네. 그 전문용어로 9위 공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루 베이스를 주자가 밟지 못한다고 6번 타자 김기훈 선수인데요. 뒤쪽으로 공이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홈인. 아 이거 좀 아까운 어이없는 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5점째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구 잡아 당긴 타구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2루 주자 3루 주자 모두 홈인. 7대2 타자 주자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이제 4구 밀어쳤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다시 한 점 올려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되면 평안. 이제 5구 헛스윙 삼재. 이렇게 밀고 길었던 성균관대학교의 대학교입니다. 초구 밀어친 타구 3루수 잡아서 베이스를 직접 밟습니다. 3아웃 갈루 1, 2루 전에도 말씀드린 과도기적인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방적인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랄까요. 루킹 삼진 7회 초 공격 이렇게 김대현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9번 타자 나장호입니다. 초구 유격수 킬 넘겼습니다. 자 이건 2루 주자 3루 주자 예. 홈인. 2루 주자 3루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이제 선수들의 주루 플레이가
야, 지금은 세 번의 태그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유격수 키를 넘기면서 유격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었는데 나장호 선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할 만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자들이 너무 기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1-3루 2루 도루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네. 아, 아주 독특한 지금 딜레이 스틸이거든요. 네. 어, 진루 주자가 의도적으로 스틸 그 도루를 늦게 했어요. 장성훈 직선타. 아, 3루 걸렸습니다. 수 윤중현 선수가 태그 아웃되면서 이렇게 홍익대학교의 공격이 투아웃입니다. 홍익의 이런 공격이 있겠죠. 높게 뜬 타구 좌중간을 갈라놓습니다.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이호연 선수가 확실히 네. 자신의 1위 4번 타자 최우혁 선수. 최우혁 밀어친 타구 중견수 놓쳤습니다. 야.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잡은 거로 봤어요. 저는. 네, 저희 모두 이제 뭐 어, 이제 중견수 김경민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타구를 잘 쫓아갔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도 너무 어그 퍼 올렸는데요.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결국 김경민 아, 선수가 어려운 수비 해냈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앞선 아, 그 타구를 잡지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렸어요. 네. 지금 계속 저희가 그렇죠. 네. 뒤쪽으로 뒤쪽으로 쭉쭉 뻗습니다. 워닝 트랙까지 흘러간 공 타자 주자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김정호 선수 네. 로킹 삼진 어? 론공으로 왼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삼진 윤중현이 아? 윤중현 나왔습니다. 헛스윙 삼진 오늘 경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윤중현 선수입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네. 양 팀의 에이스 투수 간의 맞대결이었었는데 윤중현 선수가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네. 만나보겠습니다. 윤준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9이닝 모두 소화하셨는데 지금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대표팀 가가지고 장채영 감독님이랑 호흡 맞췄는데 좀 많이 못 던져가지고요. 여기 와서 오늘 홍대랑 할 때 꼭 제가 다 던지려고 마음먹고 던졌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정말 각도도 예리하고 투수감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뭐 준비한 게 있을까요? 홍대가 오른손 타자가 많아가지고요. 슬라이더를 많이 던져야겠다 했는데 그게 오늘 또 잘 돼가지고 좋은 피칭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이 오셨는데 은준 선수 많이 응원하더라고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 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윤중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 승장 성균관대 이현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1회 공격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3회 공격부터 이제 역전을 거머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회 이후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전번 대회에서 설재민 투수한테 제가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그 우리가 당했던 볼 배합 부분 볼 구질 이런 것을 좀 언급을 많이 했고요. 오늘 보니까는 전보다는 구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설재민 투수가. 그래서 우리가 용이하게 공략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윤중현 선수는 구위니 모두 소화를 했는데 특별히 포수 교체가 있었어요. 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볼 배합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록 저학년이지만은 뭐 교체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좋았는데 특별히 기대 이상으로 잘해준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요? 역시 팀 주축 선수인 윤중현 선수하고 네네. 공격에서는 이호연 선수, 김기훈 선수가 자기 몫을 해줘가지고 쉽게 경기를 초반에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 결승전 이제 상대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결승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두 대 연속 결승전인데 전번에 어떤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내년은 내년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요. 네. 꼭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이현수 감독 만나봤습니다.